이제 처음 1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제 마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청년들이 저희 마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복보행 도움박스라고 이제 강사님을 초빙해서 뭐 장비 도구들 같은 거를 배우고 그렇게 1차적으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공용 공간에 데크거든요. 근데 여기가 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몇 번 넘어질 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배웠던 그런 기술을 저희가 직접 강사가 돼보고 또 새로운 청년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행복 도움 박스라는 컨셉을 가지고 청년들이 제작을 했고 그리고 제작된 보행 도움 박스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마을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같이 청년들과 할머니들이 협력하고 살아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마을 자원순환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마을 돌봄이 주 위주고 그 꿀던지판 만들기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마을에 미니텃밭 조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축제를 항상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중지돼가지고 축제보다는 그래도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활동들을 위주로 저희는 돌봄을 신청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시 오픈을 하고 있어요, 마을 내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책도 읽을 수 있게 지도도 해주고 마을 강사분들 역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는데 오늘은 지금 보드김 선생님 와 계세요. 학교에서 지구환경 살리기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을 책정을 하시면 제가 곁들이로 옆에서 같이 와야 상추 모종 재활용 컵에 담아서 키울 수 있도록 배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학교에서 배우고 오면 활동은 여기서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뭐 변화라고 하면은 기대치 정도는 조금 더 우리 마을 외에도 다른 곳에도 더 이런 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 작년에 돌봄 위주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면 올해는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수공예품 만드는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숲의그린이라는 협동조합이고요. 이 숲의그린의 목표는 다문화 이주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들, 정년퇴직 여성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하면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나와서 어떤 부스들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동네만큼 확실히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를 정식으로 단순 인건비를 주고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올해 10명이 지금 4만 원 상당의 단순 인건비를 받고 올해 오늘 4시간씩 활동을 합니다.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들어 쓰는 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희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주방세제, 그다음에 세안세제, 그다음에 샴푸세제 이렇게 3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인허가 받는 데 집중을 했다면 저희가 졸업해서 내년에는 여성친화 마을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 안에서 여성친화 마을을 했던 모델을 가지고 세제 사업을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네, 올해도 작년과 같이 행복한 돌봄과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목공 지도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생생수다방에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돌봄과 목공은 계속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기획단 학생들과 기후위기에 관련된 활동과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방과 후 돌봄, 방학 점심 제공, 또 요일별 프로그램, 다양한 마을 행사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혼자 노는 아이들 많잖아요. 놀 줄 모르는 아이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즐기는 이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내려면은 그 안에 채워줘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성 친화 마을 사업 덕분에 저희 숲속 작은 도서관이 돌봄 도서관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또 어머님들에게도 여기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서관을 유지할 수 있게 이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큰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공에 관심은 가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여친 마을을 통해서 목공을 배우고 참여하게 되면서 너무 재미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았고 같이 배우면서 뭔가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평등적인 문제라든지 저희가 마을에서 여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성으로서 이렇게 관점을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저희한테도 큰 배울 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마을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을 공동체가 아니고 여성 친화 마을 공동체라면 아동에 대한 관심,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관심, 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여성 친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마을 활동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다시 얻은 것 같아요. 항상 누구 엄마? 아니면 뭐 아줌마? 이렇게 불려왔는데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든 밖에서든 다른 데에서든 새 아이의 엄마였던 저에게 나로 성장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닌 내가 잘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또 내 아이들을 보살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나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응원과 지지를 해 주셨던 그 컨설턴트 선생님들. 저 처음 컨설턴트 선생님은 한주연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오랜 시간 저희 도서관을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던 선생님은 곽근현 선생님.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후에 우리 광역형 마을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라고 광주에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그동안 되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친마을 너무너무 잘하셨으니까 그 힘으로 더 넓고 더 푸른 곳에서 훨훨 날아다니시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반갑게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고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즐거웠어요. 모두들